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칼읽남 한동화입니다.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 커피냅이란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던데요. 커피냅, 커피 낮잠인가요? 생소하신 분도 있겠고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제가 2016년도에 웰뱅에서 칼럼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네요. 당시 칼럼 제목을 보니까 커피 마셔도 낮잠엔 문제없어 가 주제였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커피를 마시면 낮잠을 더 잘 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말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커피에는 각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는 것을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커피냅은 커피와 낮잠을 뜻하는 NAP, 내부 합성어로 커피를 마신 직후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잠을 깰 때 맑은 정신으로 잠을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커피냅은 카페인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22세 대학생 668명에게 커피를 마시게 한 후에 혈중 카페인 농도와 각성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혈중 카페인 농도는 커피를 마신 후 45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각성 효과는 그 이전인 커피를 마신 후 10분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성 효과는 카페인 섭취량과 카페인 민감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 민감성이라는 것은 카페인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냐인데요.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고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 많은 양을 마셔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 민감성이 높은 경우라면 각성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민감성이 높으면 적은 양의 커피에도 쉽게 각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민감성이 낮다면 커피를 많이 마셔도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카페인에 대한 적절한 민감성이 있다면 커피를 마신 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각성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졸음도 쏟아지고 커피도 마시고 싶다면 커피를 마신 후 낮잠을 한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바로 각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잠들 수 있고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잠을 잔 후에 잘 깨어날 수 있으며 잠이 깰 때는 머리가 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후 낮잠을 효율적으로 잘 때는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커피는 뜨겁지 않는 것이라면 단숨에 마시거나 짧은 시간 안에 마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도 좋고 농축된 에스프레소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신 후에 바로 낮잠을 청합니다. 만약 커피를 홀짝홀짝 오래 마시게 되면 이미 카페인이 흡수되면서 각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낮잠 자체를 청하기가 어렵겠죠. 단점이라면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다면 낮잠을 길게 잘 수가 없습니다. 각성 효과가 10분 만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45분이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낮잠을 잔 후에 20에서 30분이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 중이거나 단시간 낮잠을 잔 후에 깨어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냉커피보다 따뜻한 커피가 카페인을 더 빨리 흡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냉커피나 따뜻한 커피 모두 위장에서 빠르게 체온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흡수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인 민감성이 높아서 커피를 마시기 어려운 분이라면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면 좋겠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일명 녹차 낮잠인 셈입니다. 그러나 녹차에도 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녹차 카페인은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대략 60% 정도만 용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커피에 비해서 녹차물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녹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데킨이나 아미노산의 일종인 대안인이 녹차 속의 카페인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커피만큼 강한 각성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페인 민감성이 높아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녹차 냅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작용이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은 양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는 고농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태아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산부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나른한 점심, 커피 한 잔과 함께 한숨의 낮잠으로 상쾌한 오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